비닐 하나하나 다 벗겨내고 요 안에 잔가시까지 싹 제거했기 때문에 진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, 이 윤기가 참 좋죠. 어우, 반질반질 흐르는 거 보세요.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이 윤기에서 나오는 거고요. 네.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툼해요. 이게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건져다 보면 가끔 뭐가 막 들러붙기도 하잖아요. 아주 깨끗한 시설에서 위생 건조 한번 거쳤으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성인까지 온 가족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. 네. 자, 진짜 절편처럼 옆쪽에 그냥 커팅만 해두면 정말 맛있고요. 네. 이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번 청어 과메기는 또 비린 게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어요. 네, 없어요. 아, 진짜 맛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요 마른 먹걸로 송송송송 썰어 드시잖아요. 예. 얼마나 깜짝 놀란 맛인지. 아니 진짜 오지. 얼마나 쫀득한지 몰라요. 여러분 그 보리굴비 아시죠? 비싼 거예요. 맞아요. 그 느낌처럼 굉장히 쫀득쫀득하고요. 그다음 지금 가까이서 코에다 갖다 대도 향 자체가 좋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저희가 과메기를 이렇게 한 상을 그득하게 차렸는데도 비린 향이 거의 덜합니다. 아니 진짜 여러분 저기 어디 대포집이나 저기 포장마차 가서 어머니 이모님 저기 과메기 한 접시요 딱 하면은 보통 3-4만 원이에요. 네. 요 정도 여러분 한 접시 딱 나오면 3-4만 원은 그냥 가볍게 내시고 여기에 뭐 약주 하시면은 아마 5-6만 원은 그냥 나가는데 오늘 정말 저희 푸짐하게 나갑니다. 맞습니다. 네.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해청어 과메기를 24마리 24마리예요. 네. 그리고 진짜 여성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저희 사전에 알림 신청도 어마어마하게들 하셨어요. 그러니까 맛봤거든요. 요즘은 진짜 이 작년 겨울에 맛보신 이 구룡포 정말로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진수 이 청어 과메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주문하신 겁니다. 저처럼 이렇게 젓가락 기다리고 진짜 이번에 비린 것도 없고 진짜 없어요. 살밥 아까 보셨죠? 그냥 저희가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초고창까지도 한 팩에 한 통 같이 드립니다. 우리 카메라 감독님 한 분도 지금 들어오셨어요. 이거 드시려고 지금. 여기 마늘통까지 얹고 마늘까지도 다 같이 얹어주시면. 아니 오늘 저희가 다시마도 드려요. 다시마도 같이. 예. 네. 예. 다시마 좀 이따 올리시고. 네. 자 고추장도 드릴 겁니다. 그냥 이렇게 한 쌈 딱 싸가지고요. 그냥 입에다가. 야, 이 여자분들이 진짜로 이 과메기를 잘 드시는 분들 보면 멋있어요. 멋있어. 진짜 쫀쫀해요. 그렇죠. 씹을수록 고소하면서 담백하고 그리고 마늘과 알싸한 양과 함께 너무 맛있어요. 이게 고단백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적당한 기름기를 보유하면서도 이 안에서 아주 꾸덕꾸덕 진짜